SK텔레콤입니다. 전체 가입자 수의 50%가량을 확보하면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죠. 네. 네, 그렇습니다. SKT는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었는데요. 오래전이죠. 1996년경에 민영화 동시에 성경그룹에 인수가 됐고 지금의 네. SK텔레콤이라는 이 회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SK가 성경의 약자였네요. 그렇군요. 저는 사우스코리아인 줄 알았거든요. 아, 성경. 아, 그렇게 터지네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사우스코리아인 줄 알았는데. 네, 사실상 그 SK텔레콤은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제 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꼬리표가 있다 보니까 기업이나 아니면은 타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도요 견제의 세력 대상입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의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리 안 하면 큰일 날 기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인기가 정말 그렇죠. 골치가 아프네요, 정말. 네, 사실 그 2000년도에 신세계통신을 인수하면서 아실 거예요. 아 모르시겠구나. 네. 2000년도 모르시겠네. 017번호. 네, 저 때는 알거든요, 사실. 저도 기억나요. 아, 그렇죠. 네. 그 017번호, 그러니까 신세계통신을 인수하면서 이제 사세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 당시에 그 800MHz 대역을 2010년까지 독점적으로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입장이 네. 있었고, 이게 2011년도 6월에 LG U+에 이제 재분배가 되었습니다. 아. 뭐 이 대역은 현재 SKT2G, 그리고 SKT 메인 LTE로도 남아있긴 하지만, 네. 이걸 또 제대로 써먹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 U+가 이 주파수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SKT랑 재분배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광고에 LTE는 U+가 진리다. 뭐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서 어필하는 게 바로 이런 속사정이 있었던 거죠. 오, 이 광고 문구 하나도 전부 허투루 쓰는 게 없네요. 사실에 네. 근거해서. 네. 근데 아직도 011번호를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네. 저희 아버지도 01, 어머니도 01 아직 네네네.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좀 안 바꾸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아, 그래요? 계속 전화가 와서 좋은 핸드폰 준다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사용자 중에 약 138만 명이 아직도 이 011번호를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뭔가 돈이 된다 이런 소문도 있기도 했고. 아, 그래요? 어쨌건 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여전히 쓰고 있다라는 네. 게 팩트입니다. 네. 최근에 SK텔레콤에 대해서 제가 들은 이슈로는 네. 5G 시대를 앞두고 이 2G 고객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통신 업계에 따르면요. 사실 그 2G 가입자 수는 지난 1월 기준 한 245만 명 정도가 돼요. 전체 2G 가입자 수가. 그중에서도 이제 SK가 138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제 LG U+가 93만 명, 알뜰폭 15만 명 순으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한 3.8% 정도가 네. 아직 남아있어요. 네, 그러면 KT는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KT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KT는 지난 2012년에 네. LTE 주파수 대역 확보를 위해서 이 2G를 강제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G 가입자가 아예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통사로서는 이제 5G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네. 2G 이거 관리하면 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재무제표에 따르면 800MHz 주파수의 1년 이용 가격이 1,400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또 들여서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SK 입장에서는 조금 비용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그 이거를 감안한다면은 앞으로도 수천억 원이 계속 들어갈 여지가 있으니까 아 뭐 KT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고 SK 입장에서는 이 망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평론가님 간단한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그 회사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이제 박정호 이제는 대표이사로 있고요. 설립은 1984년 3월 29일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매출액 그러니까 2017년도 자료죠. 최근 자료입니다. 17조 5,200억 원이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은 1조 5,370억 나왔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2조 한 6,500억 정도가 나왔고요. 주요 사업은 당연히 이제 무선 통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지금. 주요 사업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고 있거든요, SK텔레콤이. 특히 IoT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3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SK텔레콤의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사실 이 기업 분석할 때 SK텔레콤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정확히 본다면 84년도 3월에 이제는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만 짚어드릴게요. 88년도에
1세대 아날로그 통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1세대 아날로그 통신이고요. 94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개 입찰을 거쳐서 성경그룹으로 인수화돼서 민영화되었죠. 그전에 공기업이었다가 그다음에 96년도에 드디어 CDMA 방식, 그러니까 제2세대 이동통신 세대가 바로 SK에서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이 부분의 포인트죠. 다음 거는 막 국내 최초인데 이게 세계 최초의 CDMA 방식을 했다는 것 부분. 그다음에 97년도에 SK텔레콤으로 상호를 변경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아니, 오래되신 부분, 좀 작년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신세대 분들은 잘 모실 것 같아요. 99년도에 그 유명한 TTL이 런칭했습니다. TTL. 들어봤어요. 동그라미 문구 안에 있는 TTL. 모르고 싶은데 안 해요. 저는 알아요. 이게 99년도에 TTL을 그 당시에 이제 런칭해서 정말 획기적이었죠. TTL 네. 소녀도 있잖아요. 맞아요, 소녀. 토마토 던지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네. 그다음에 2002년도에 신세계 통신 합병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4G 서비스 드디어 이제는 출시를 했죠. 이렇게 우리가 쭉 넘어가다가 중요한 게 작년이었습니다. 2017년도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관련 전략적 어떤 협약을 맺어요. 네. 엔비디아 아시죠? 보시네.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시는 회사인데 이게 굉장히 칩이 굉장히 그 자율주행에 잘 맞아요. GPU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거 전략적 제휴도 맺고 그다음에 SK텔레콤 자율주행차가 시속 80km로 경부고속도로 주행을 성공했습니다. 작년에. 자율주행차가. 와.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작년에 해왔죠. 그래서 SK텔레콤은 정말 우리나라의 통신의 역사다.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통신을 이끌어갈 주자다라고 우리가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